여기 녹색으로 된 데가 손상 부위예요. 여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녹색이 움직이잖아요. 그냥 덜 닦아져서 그런 거고. 왼쪽 눈을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폈었고. 안약 처방해 줄 거예요. 한타가 자몽이 아프니까 걱정되나 봐. 그치, 한타야. 걱정돼? 자몽이 하야해서 걱정돼? 자몽이 샵에 갔다 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자몽이 약하고 예민해가지고 집에서 할걸 잘못했어. 한타가 걱정돼가지고 자몽이 떠나지를 않네. 자몽이 아프니까. 한타 걱정돼. 자몽이 가야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한타랑 자몽이 사이가 좋아? 응? 어떻게 이렇게 한타랑 자몽이랑 사이가 좋아? 응? 한타 자몽이 걱정됐어? 그래서 잠도 안 자고 그러는 거야? 왜 자기 몸도 못 가지고 힘이 없어서 누워만 있던데. 눈이 백내장이 왔네. 병원을 가야 돼. 갑자기 이러네. 너무 걱정됐어? 어떻게 안아줘야지 우리 자몽이 더 편할까? 응? 어떻게 아파줘야 돼? 더 자야지. 밤인데. 밤인데 자야지. 내일 자몽이 병원 데리고 가야지. 병원 가자. 누나야 한 거. 안약 처방해 줄 거예요. 안약을 되게 오랫동안 넣다 보면 좋아질 수 있어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지기도 하고. 다행스러운 점은 완전히 구멍이 뻥 뚫리진 않았네요. 옆에서 봤을 때 구멍이 뚫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며칠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네칼라는 필수입니다. 그거 안 쓰면 큰일 나요. 깔때기. 네, 눈 긁어 파버리면 터져요. 자몽이 기다리고 있어. 자몽이 기다리고 있어. 자몽이. 알았어. 자몽이 들어와. 아빠 차 들어왔지?
꽉